3,200억에 대한 펀드 조성 내역입니다. 합병 당사자들은 합병과 동시에 1,500원에 총 500억원의 출자를 합니다. 그리고 1,700억원의 펀드레이징을 통해서 3,200억의 펀드를 조성할 내용입니다. 조성할 내용입니다. 먼저 SK가 컨텐트에 500억을 출자하고 SK와 CJ가 500억을 출자한 1,000억을 기반으로 1,200억원의 펀드레이징을 통해서 2,200억의 컨텐츠 펀드를 조성하겠습니다. 그리고 SK와 CJ가 출자한 스타트업 500억의 기본 시드머니를 바탕으로 500억을 펀드레이징해서 1,000억의 스타트업 펀드를 조성하여 도합 3,200억의 펀드를 컨텐츠 산업 생태계 내에 투자하겠습니다. 그리고 투자된 원금과 수익을 바로 재투자해서 펀드 조성된 이후 약 5년 동안 총 5천억 원의 투자가 컨텐츠 산업 생태계 내에서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컨텐츠 투자 상세 내역입니다. 컨텐츠 투자 펀드 2,200억을 통해서 영상 컨텐츠 펀드 1,200억 원 규모의 영상 컨텐츠 펀드, 600억 규모의 융복합 컨텐츠 펀드, 그리고 400억 원 규모의 글로벌 컨텐츠 펀드를 조성하여 시상 관련종편, 제작사, 유통사 등 다양한 파트너들이 참여하는 VOD 오리지널 프로젝트를 추진하거나 지사파학계 UHD 컨텐츠를 제작한다거나 글로벌 한류 드라마 제작을 위한 초대형 프로젝트에 투자한다거나 장기간 촬영이 필요한 양질의 명작 다큐멘터리나 채널의 특성이 있는 종편 등과 함께 새로운 컨텐츠를 제작한다거나 MC한 기변의 뉴미디어 컨텐츠를 제작하거나 브라질 올림픽의 대형 스포츠 이벤트를 VR로 제작한다거나 한국과 중국이 공동 투자한 애니메이션 프로젝트를 한국과 중국에 동시 개봉하는 한중 공동 애니메이션 프로젝트를 투자한다거나 아까 말씀드린 아시안 TV 플랫폼 어라이언스를 통해서 사전 기획하고 크로스 개봉하거나 공동 개봉하는 이런 프로젝트에 투자를 하겠습니다.